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은 어른들로부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저작 활동은 음식을 잘 씹고 부서, 위나 장에서의 소화 활동을 돕는 목적뿐 아니라 여러 효능들이 있다고 한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으면 나타나는 6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얼굴 근육 이완. 저작 활동은 뇌와 얼굴 기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최고의 운동법으로 최소 30번 이상 씹어 먹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2. 노화 방지. 음식을 30회 이상 씹어 먹으면 귀 밑샘에서 침샘 호르몬인 파로틴의 분비가 활성화되다. 파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해준다. 3. 스트레스 해소. 천천히 오래 씹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감을 줘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격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4. 뼈 및 치아 강화. 음식물을 충분히 씹을 때 나오는 파로틴은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석회화 작용도 한다. 이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음식물을 잘 씹어 먹지 않으면 석회화가 적어져 치아 발달이 늦고 손상의 위험도 커진다. 너무 찐득거리거나 질긴 음식을 씹으면 충치 및 치아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소화 촉진. 비만인 사람들 대부분은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매끼 식사 시간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한 뒤 느끼는 포만감은 뇌만복 중추에서 관장하는데 우리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섭취한 지 20에서 30분이 지나야 이런 신호가 전달된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음식물이 많아지며 이로 인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또 천천히 오래 씹어서 섭취해야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충분히 분비될 수 있다. 6. 다이어트. 음식물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 급격히 흡수된 영양소가 지방으로 쌓이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또 활발한 저작 활동으로 소모 칼로리도 높아지게 되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실제 1일 섭취 칼로리 중 약 10%는 음식을 씹고 소화시키는데 쓰인다고 한다. 이는 2000kcal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잘 씹어 먹기만 해도 200kcal 이상의 높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한 건강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잘 씹어 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보다 식사에 의한 열 발생률 듯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한다.